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제주 MBC 라디오 여성시대 제주입니다. 특별기획 5부작 함께하는 육아. 남자 화장실에서도 능숙하게 기저귀를 가는 아빠들 이제 낯설지 않죠. 아이 키우느라 휴직한 아빠들도 올해 1분기 처음으로 전체의 10%를 넘어섰습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고들 합니다.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하고 맞벌이하는 자식을 대신해서 손주를 도맡아 키우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엄마 혼자 동동거리며 아이를 돌보는 현실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졌을까요? 우리 시대 다양한 형태의 육아를 통해서 행복한 육아의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주 MBC 라디오 여성시대 제주입니다. 특별기획 5부작 함께하는 육아 독방육아. 오늘은 혼자서 육아를 책임지고 있는 독방육아족인 엄마들의 이야기입니다. 전 사람이 아니에요. 저 요가는 독박이래요. 숨이 탁탁 막힐 때가 되게 많았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여전히 홀로 육아를 도맡아 하고 있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독박 육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등장한 신조어 독박 육아는 배우자나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혼자서 육아를 도맡아 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빠나 다른 가족들에게 이 말이 붙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엄마들에게 쓰이죠. 우리가 만난 세 명의 엄마들도 자연스럽게 독박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럼 이 엄마들은 어떻게 독박 육아의 길로 들어서게 됐던 걸까요? 먼저 5남매 독박 육아를 하고 있는 강선덕 씨입니다. 시어머니나 부모님, 시부모님이나 이제 신랑 생각은 왜 굳이 집에서 애 볼 사람이 있는데 애를 돈 주고 남의 손에 맡기면서 네가 일을 하느냐, 차라리 벌지 말고 그냥 네가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강선덕 씨는 어린이집 선생님이었습니다. 출산 후에도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싶었지만 시부모님과 남편의 반대로 결국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형제를 키우고 있는 이승미 씨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업장일이다 보니까 임신을 하면 출산 때까지는 견디긴 해요. 일단 뱃속에 들어있으니까. 근데 출산을 하고 나서 아이를 케어하면서 직장을 다니기에는 저희는 2교대, 많으면 3교대까지 근무하는 회사였거든요. 그러면 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 직장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회사는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승민 씨는 유명 호텔에서 조리사로 근무했습니다. 임신을 하면 일을 그만둬야 하는 게 직장 내 분위기였지만 어떻게든 일을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는 아무런 배려가 없었고 출산 후 육아를 도와줄 가족도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연로하셨고 친정은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남편도 어쩔 수 없지 않냐는 말만 했죠. 새 엄마들 중 가장 최근에 직장을 그만두고 독방 육아의 길에 들어선 하늘이 씨는 어떨까요? 신문 기자였던 하늘이 씨는 세 아이의 엄마인데요. 첫째가 5살이 되던 해까지는 직장을 다니며 육아를 병행했지만 지난해 초 더 이상은 힘들다는 생각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애들 보면서 나의 다른 자아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나의 어떤 취미를 이용해서 다른 일을 하게 되진 않을까, 이런 고민 때 이런 기대 때문,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위안을 삼으면서 일을 그만두게 됐죠. 새로운 도전이 되길 바라며 고민 끝에 그만둔 직장. 그때로부터 2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하늘이 씨는 정말 다른 자아를 찾았을까요? 이제 셋째가 안 생겼을 때는 이제
직장으로 다시 복귀할까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막상 못했던 거는 또 얘가 제가 다시 복직을 하더라도 제 큰애가 이제 2년 후면 이제 초등학생이 되잖아요. 초등학생이 되면 어린이집보다 더그 시간이 학교에서 이제 애들을 가르치고 보육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짧잖아요. 이제 더 빨리 오기 때문에 엄마 손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되면 또다시 집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복직을 못하고 기회가 있으면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은 있죠. 사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보죠. 하늘이 씨의 마음은 여전히 직장 곁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호텔 조리사 일을 그만둔 이승미 씨도 아쉬움이 많아 보였는데요. 되게 아깝죠. 쉽지 않게 들어간 회사인데 나중에 애들 대학 학자금까지 나온다는데 이거는 그런 게 아무리 좋더라도 애를 키울 수 있어야지 나중에 받을 거잖아요. 아쉽죠. 아직도 아쉽죠. 그쪽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봐요. 이제는 막 조리장님까지도 다 올라가고 이렇게 보면 충분히 나도 그럴 수 있었는데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포기했다라는 거. 그렇다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시작된 독박 육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강선덕 씨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집에서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항상 우리는 아빠 없는 집 아이들처럼 약간 그렇게 놀러를 많이 다녔어요. 가면 사람들이 야, 너네 신랑 어디 갔니? 너네 아빠 어디 갔니?라고 많이 묻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농담처럼 아, 신랑은 우리 열심히 놀라고 돈 벌러 갔어요라고 웃으면서 얘기는 하는데 약간 씁쓸하기는 하죠. 같이 못 다니고 그러니까. 씁쓸함은 잠시. 남편의 도움 없이 혼자 다섯 아이를 돌보면서 강선덕 씨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은 날로 늘어나고 깊어만 가는데요. 내가 아플 때 나는 정말 아파가지고 들어 누워갖고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애들은 막온 집안 헤집고 다니면서 막 난장판 만들어 놓고 엄마 이거 어디 있어요? 엄마 이거 찾아주세요라고 하고 있으면 진짜 눈 닫고 귀 닫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한 3박 4일 좀 무인도에 가고 싶다는 생각 되게 많이 들어요. 이승미 씨도 아들 4명을 키우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었다고 합니다. 오로지 집에서 애 키우는 데만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우울증이 더 왔을 것 같아요. 키우다가 힘들면 그걸 감당해내지 못하고 이게 풀어낼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안으로만 삭혀야 되니까 많이 울었겠죠. 많이 울었어요. 애도 울고 저도 울고 많이 울었어요. 지난해 한 전문기관이 SNS에 올라와 있는 육아 관련 글 84억 개를 분석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감성 단어는 힘들다였고, 독박 육아와 스트레스, 고민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육아와 관련해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기는 힘들었고, 많은 엄마들이 독박 육아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공유하고 있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였던 신혼부부 네쌍중한 쌍은 결혼 2년 차에 들어서면서 외벌이 부부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원인은 출산과 육아 때문이었고, 이 경우 남편보다는 아내의 경력 단절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승미 씨도 육아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이른바 경력 단절녀가 됐는데요. 사회적으로 도태되는구나 나는 이제 사회적인 생활을 못하는구나 조금 더 이렇게 사회에서 또 열심히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승진도 하고 능력도 인정받고 정말 인정받는 그런 사회인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육아로 인해 가지고 결혼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걸 포기해야 됐어요 자기의 꿈을 다 포기하는 거였어요. 경력 단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더구나 이승미 씨는 네 명의 아이들을 키워야 했기 때문에 일이 더 절실했습니다. 천상 애들을 키우면서 벌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정시출근, 정시퇴근할 수 있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리 업무보다 좀 나은 영양사 업무를 좀 해볼까 해가지고 제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 편입학을 했어요. 둘째 낳고 6개월 만에. 그러니까 마음은 급해진 거죠. 애 6개월인데 이제 친정이 한림이에요. 한림까지 이제
평일에는 할림에 맡기고 주말에는 이제 가서 데리고 오고 하면서 2년을 졸업을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경력 단절 후 재취업에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녀를 양육하는 데는 경제적 부담이 따라오죠.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2012년 기준으로 자녀 1인당 대학 졸업까지 드는 총 양육비는 3억 9천여만 원. 2009년 2억 6천여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이 비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씨는 재취업을 위해서 생후 6개월 된 둘째를 친정에 맡기며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하지만 그 꿈은 다시 육아란 벽 앞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일이 벌어졌던 거죠. 테스트기를 딱 보고 정말 대성통곡을 했어요. 두 줄 딱 보고는 정말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라고, 왜 계속 이런 일이 저한테 생기는 건지. 많은 여성들이 반복되는 출산과 육아로 경제활동에서 점점 멀어지는데요.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직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엄마들은 아이를 다 키워놓고 나서야 재취업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기혼 여성이 경력 단절 후 재취업에 나서는 시기는 평균 결혼 14년 차라고 합니다. 하지만 14년이나 손에서 일을 놓았던 사람이 다시 취업하는 게 쉬울까요? 아이 넷을 키우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만 했던 이승미 씨는 결국 새로운 선택, 아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종이 어떻게 되세요? 결국 이승미 씨는 조리장이라는 꿈을 포기하고 휴대폰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르니까 껴서 보셔도 돼요. 자유롭게 착용 가능합니다. 새 아이의 엄마인 한혜리 씨는 오랜 시간 직장과 육아 사이에서 고민을 해왔는데요. 그 고민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저도 사회에서 이제 커리어로 인정받는 여자, 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싶었고 그렇게 성공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또 자꾸 육아랑 그 직장이 막 겹치다 보니까 회사에서 뭐 배려를 해준다고 해도 스스로에게 주눅도 들고 아무래도 좀 제약이 있어서 진짜 오랜 기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닐까, 또 내 욕심은 아닐까 걱정했다는 한혜리 씨. 그런데 힘든 건 마음만이 아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번 이제 산 넘어가서 애들 꼬우고 그런 게 좀 부담스럽고 좀 불편했죠. 그리고 회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경감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끝나는 시간 맞춰서 가면 집에 가면 9시, 10시, 또 다시 애 데리고 오면 11시, 12시 뭐 이렇게 될 때도 있으니까 그런 게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사실 한혜리 씨는 직장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왔는데요. 우리 회사 출산휴가 육아휴직 받은 건 저 처음이었거든요. 육아휴직 2개월 포함해가지고 5개월 둘째 할 때에 쉬었거든요. 출산휴가는 이제 첫애는 100일 만에 어린이집 보냈어요. 이제 출산휴가 3개월 끝나고 복귀해야 되니까.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던 직장 생활을 그만둬야겠다고 결심한 데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도 좀 도와주셨는데 시아버지가 이제 둘이 보긴 무리잖아요. 그래서 한 명은 이제 어린이집에 이제 둘째는 뒀죠. 뭘 모르니까 오히려 걔는 어린이집에 있어야겠다 해서. 그랬더니 가보니까 이제 저희 둘째 맨날 7시까지 혼자 있는 애. 그래서 맨날 걔 혼자 그거 보는 것도 마음 아프고. 사실 엄마들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다가 엄마 없이 지내는 아이가 안쓰러워 보일 때면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곤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생각을 좀 떨쳐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김지용 정신과 전문의의 말입니다. 회사 다니시면서 아이 보시는 분들은 그런 죄책감을 더 크게 느끼시는데, 일단은 본인께서 하고 계신 걸로 충분하다. 심지어 저희가 뭐 말씀드릴 때는 아이에게 정말 잘 공감하면서 잘 놀아주기만 하면은 하루 30분의 시간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거, 그런 거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런 죄책감은 왜 엄마들만의 몫이 될까요?
독박 육아를 하며 엄마들이 받는 또 다른 마음의 상처도 있습니다. 나의 지친 마음을 공감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힘들어하는 나를 비정상적으로 몰아가는 가족들의 따가운 시선과 말인데요. 강선덕 씨의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옛날엔 그거 다 했지 놈들 대주게 이렇게 던지는 말이 진짜 비수처럼 와서 꽂힐 때가 많아요. 옛날에는 다 했지 그전엔 그 시절에는 다 했을지 모르지만 요즘 시절에 그렇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심지어 하나만 있어도 그 하나 있는 애 어디 맡기고 자기 생활하려고 하고 자기 일하려고 하지 누가 온전히 걔만 보 집에 얽매여 있고 자기 생활 다 버리고 그렇게 생활하라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봤을 때는 남들 다 하는 거 너만 못하냐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내가 왜 여기 시집 와서 이러고 있지? 그냥 나 얘 놓고 그냥 차라리 딴 데 가서 내 생활하면서 나를 다시 찾아볼까라는 생각 이제 집에 있으면서 자다가도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서로 이해해주고 다독여줘야 할 가족에게서 듣는 말이었기에 더 상처가 됐다는 강선덕 씨.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를 더 힘들게 했던 게 있었다고 합니다. 내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느낌. 누구 엄마 이렇게만 불리고 내 이름이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한 10년 가까이는 내 이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강선덕 씨의 경우에는 첫애를 낳았을 때 시댁에서 살았기 때문에 시부모님들이 육아를 도와주실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바쁜 사람이지만 남편도 조금은 육아를 도와줄 줄 알았고요. 하지만 아이는 엄마가 돌봐야 한다고 육아를 오롯이 엄마에게만 맡기는 가족들의 분위기 속에서 강선덕 씨의 마음 속엔 지금까지도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생각하니까 막 눈물 날라 그런다. 차라리 없었으면 없는 대로 없으니까 그냥 혼자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었을 텐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못 받는다는 생각하니까 그게 되게 한이 됐던 것 같아요. 육아는 한 사람이 오롯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일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한데요. 김지용 정신과 전문의 말입니다. 육아 스트레스라는 게 사실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좀 상상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딱 정확한 뭐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이런 것도 없이 24시간 계속 지속된다는 게 가장 큰 어려운 점인 것 같고 특히나 누가 잠시라도 봐줄 사람이 없을 때 도움 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 막막함은 정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거든요. 강선덕 씨 같은 경우엔 다섯 아이를 혼자 키우며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가 해소될 틈 없이 계속 쌓여만 갔는데요. 그러다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독박 육아에 시부모 챙기는 거랑 뭐랑 이것저것 다 같이 쌓일 대로 쌓여가지고 이제 신랑이랑 말 한마디를 하면 막 스팍 팍팍 이러가지고 누가 먼저 그 터트리느냐 대결이라 하듯이 말 한마디에 서로 상처받아가지고 도저히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둘이 같이 정신과 상담 예약을 했어요. 육아 스트레스가 쌓이면 부부 사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마련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때 남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허규형 정신과 전문의의 말입니다. 육아를 혼자서 부담을 하다 보면 사회에서도 경력 단절이 되고 친구들도 못 만나가고 점점 고립이 되는데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조차도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 고립된 마음은 더 심해지고 당연히 더 우울해지고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남편이 당연히 육아도 도와줘야 되고 아내의 힘든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네, 인정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있었던 인구보건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결혼한 여성 3명 중 1명은 산후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산후 우울증의 원인으로는 호르몬 변화와 함께 독박 육아가 꼽혔습니다. 꿈을 포기하고 매일 지친 일상에 시달리며 숱한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독박 육아 맘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매일매일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며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엄마! 사랑해요! 저를 지탱하는 또 원동력인 거죠. 제가 그 모든 걸 다 견딜 수 있게 해준 원동력도 또 애들인 거예요. 그게 예쁘지 않았으면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그걸 다 감당해낼 수 있었던 건 애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 지금도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때문에 힘들지만 그만큼 아이들 덕분에 힘을 얻는다는 이승민 씨. 강선덕 씨에게도 5남매 육아가 가능한 원동력을 물어봤습니다. 어머님이 섭섭하게 하시는 말씀 하나에 돌아서면 아이가 해주는 엄마 사랑해 한마디에 녹아내리고 신랑이 일하고 피곤하다고 집에 와서 드러눕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우리 둘째가 좀 눈치가 빨라요. 오늘 저녁은 내가 할까? 못하지만 말 한마디 해주는 게 아 이래서 자식 낳고 키우나 보다라는 생각을 그럴 때 문득문득 가지거든요. 그러면 그 지금까지 쌓였던 뭐가 그냥 사르르 사라져버리니까 그 덕분에 사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 힘으로 살아갈 것 같고요.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맞벌이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이를 돌보는 시간은 평일 평균 45분. 아내는 대략 4시간으로 5배 가까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국민 10명 중 89명은 남성도 육아와 가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사람들의 인식은 많이 바뀌었지만 현실에는 그 인식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육아는 이제 부부만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엄마들이 마음 놓고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기업의 변화와 노력 또한 필요한데요. 사회와 기업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인식은 바뀌었지만 생활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요? 제주 MBC 라디오 여성시대 제주입니다. 특별기획 5부자 함께하는 육아. 내일은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나라로 꼽히는 스웨덴 아빠들의 이야기. 제2부 스웨덴 아빠는 육아 중 편이 방송됩니다.